네, 펑크 디파이드 두 번째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슬랩, 그다음 플럭. 이두 가지가 되신 상태에서 연주를 할 건데, 악보를 보시면은 맨 위에 줄, 한 줄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마디야, 두 번째 마디. 자, 처음에 S라고 써 있는 거는 슬랩이고요. P라고 써 있는 것은 플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악보 표기와는 조금 다르게 연습을 했는데,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숫자 0이 나오죠? 6번 줄. 이 녀석을 어떻게? 슬랩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나오죠? X는 뮤트예요. 왼손을 살짝 기타 줄에 올려놓고 쳐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을 연주 효과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쳐주고 슬랩 쳐준 다음에 왼손을 살짝 맞고 다시 슬랩을 쳐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소리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4번 줄 3번 프렛을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플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빰, 측, 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짠, 측, 이해가 되셨나요? 빰, 측 하고서 플럭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딴, 딴. 자, 그 다음에 X가 연속 두 개가 나오는데 슬랩 슬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슬랩을 쳐주고 플럭을 쳐주는 뮤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번째 3, 5가 나오죠. 3, 5 나올 때는 오른손으로 플럭을 쳐주고 해머링을 하라고 써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플럭을 쓰지 않고 슬랩을 써줍니다. 그래서 3번을 칠때 슬랩을 쳐주고 그다음 왼손을 해머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간단하죠? 다시 한번 빰, 뮤트, 플럭, 슬랩, 플럭. 3번 눌러놓고 슬랩, 그 다음에 해머링. 자, 그 다음 두 번째 0335, 0335 나오는 거는 6번 줄 먼저 슬랩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3번에 해머링 쳐주고 다시 오른손 슬랩, 왼손 해머링,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이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번 줄도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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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천천히 빰,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입니다. 똑같습니다. 빰, 그 다음에 얘는 재빨리 6연음을 쳐주는 건데 슬랩, 해머링, 해머링. 왼손을 봤을 때는 3번 플랫, 5번 플랫 쳐주는 거야. 자, 여기 쳐주고 이걸 재빨리, 그 다음에 5번 줄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12번 플랫 있죠? 여기를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모닉스를 내주시면 돼요. 왼손을 띄셔도 되긴 한데 저는 좀 누르고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어보면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더 천천히.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펑크 디파이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를 할 건데요.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랑 동일합니다. 자, 해보면 슬랩, 루트, 플러, 슬랩, 플러, 슬랩, 해머링, 그다음 개방현,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또 5번 줄 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마디가 문제인데 6연음이에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란 이렇게 먼저 입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단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단. 자, 악보를 연주해보면 0, 3, 슬랩, 5, 0, 3을 세 번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근데 이거를 따라라라라라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5번 줄 슬랩 해머링 이거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하고서 마지막에는 3번 6번 줄 5번 줄에 이 3번 플랫에 두 줄을 잡고 슬랩을 빵 때려주면 돼요. 다시 해보면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호서. 자, 마지막에 잡을 땐 두 줄. 다시 해보면 빰.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는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펑크 디파이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먼저 슬랩,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플럭, 그 다음에 슬랩 플럭 슬랩 해머링, 그 다음에 1번 3번 마디랑 똑같죠. 근데 여섯 번째 마디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5번을 먼저 누른 다음에 슬랩을 먼저 쳐주고요. 그 다음에 풀링을 해주는 거야. 이 음이 나도록. 그래서 슬랩 쳐주고 그 다음에 슬랩 풀링 맞고 풀럭.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한 번 더. 아이고. 3번 줄을 잘못 쳤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7번 마디는 8번 마디까지 해버렸는데요. 다시 7번. 3, 5, 7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8번을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이 패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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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것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펑크 디파이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쭉 해볼 건데요. 슬랩, 플러, 왼손 해머니, 그 다음에 오른손은 태핑 하모닉스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해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마디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 자, 이걸 이제 합쳐보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